무릎 쓰고 김선빈 선배에게 찾아간다고 합니다. 네. 사실 김선빈 선수는 영상을 찍어서 배포를 해도 돼요. 네. 네, 뭐 고등학생들한테 네. 이렇게 치면 그렇죠, 됩니다. 네. 그 정도로 참 우치기 타구를 굉장히 잘 만들어내죠. 김동현의 타구 뻗어갑니다. 담장 끝까지 뻗습니다. 대기록의 마지막 퍼즐을 맞춥니다. 기억나십니까? 바람의 아들이 이 기록을 달성한 지 27년이 흘렀습니다. 그때도 이런 감동과 짜릿함을 느끼셨습니까? 올해 21살 프로 3년 차 김도영의 존재감은 실로 경이롭습니다. 역대 최연소 최소 경기 30-30 클럽에 가입합니다. 여운과 감동을 나는 기아 타이거즈 원정 팬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. 드디어 완성했습니다. 네, 진짜 슈퍼스타가 됐습니다. 예. 슈퍼스타의 상징 30-30 클럽에 오늘 헤이수스를 상대로 가입을 했습니다. 그것도 고척돔 가장 먼 예. 준교수 뒤로 네. 예. 너무 동료들한테 많이 맞아서 등 쪽에 살짝 담이 올라왔어요. 예. 대단하네요. 예. 예. 그 압박감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30번째 홈런을 때려냈습니다. 오늘 경기 전에 이범호 감독이 오늘만큼은 꼭 완성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드러냈는데 예. 예. 약간 지금 바깥쪽 높은 공이거든요. 타이밍 요청. 아, 대기록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. 드디어 풀었네요. 특히 올 시즌 양현종 선수가 선발로 등판할 때 김도영의 활약이 좋았는데 그렇습니다. 오늘도 이어갑니다. 아, 기아 타이거즈가 이때 잔여 경기가 그래도 많이 남았거든요. 네. 네. 들어왔죠? 바깥쪽 꽉 차게 들어갑니다. 스트라이크 아웃. 대기록 달성 장면. 아사가 또 너무 좋았어요 지금. 아, 비거리도 130m, 타구의 속도도 165km. 와, 중견수 뒤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중단에 떨어졌습니다. 예. 얼마나 잘 맞은 거예요 지금 타구 자체가.